아, 여자가 먼저 힘내잖아. 아니 가사에서는 키스 뭐 어쩌고 얘기 나오는 그러면 씨, 아 남자가 개답 아 씨 뭐 너 뭐 너의 너에게 다 키를이야? 자, 오늘 어제 못했던 평양 월드컵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제이팝 노래로 할까요? 그래도 약간 이런 거 요즘에 좀 인기던데 65강이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자, 느낌표 1 하거나 느낌표 2 하면은 이렇게 투표가 되나 본데? 한번 해볼래 얘들아? 코이랑 달맞이꽃. 아 1번밖에 없어. 어 투표된다. 위에 어 달맞이꽃. 이거는 나 처음 들어보는데? 어? 야 멜로디 개취적인데? 이거랑 두 분을 넘어서 가자. 아 일단은 투표수를 봤었을 때 어 야 2번 틀어주니까 갑자기 퍼센트가 완전 달라지는데? 58%가 더 많으니까 이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선택 목마름을 외치다. 아유 따이씨 따이씨 아이 아이 아 노래 개 좋아. 나 이거 좋아해. 야 난 이거 1번이다. 이 노래도 근데 너무 가식이긴 해. 아 이거는 근데 난 개인적으로 목마름을 외치다인데. 아 전 여기다 투표할래요. 오타쿠로서 이런 거는 꼭 알아야 된다는. 그래도 일단 좋아하니까가 더 많으니까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씨야 여기서 로리신 레캠이 왜 나와? 사나카나 테이커 하이 1,2,3,4 고만 나서 이게 나온다고? 다음 노래는 이름을 부를게 난 노래. 아니 이런 감성적인 노래가 아 물론 왼쪽 노래도 좋다 아니,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감성적인 되게 진지한 노래가 로리신 레퀴엠한테 역시 유행은 어떻게 봐 이길 수가 없는 건가 싶기도 해. 다음은 유리의 셔터라고. 유리랑 레오. 아 미친 둘 다 유리 거야? 아 근데 일본 노래도 되게 좋다. 아 그냥 유리는 그냥 뭐 그냥 믿고 듣다 믿고 듣는다 약간 좀 요네즈 켄시 요아소비 같은 느낌이다. 그냥 믿고 듣는 사람 뭔지 알죠? 그냥 노래 나왔다고? 어 또 뜨겠네 약간 요런 거 뭔지 알죠? 딱 그 느낌이네. 근데 아 이거는 진짜 아 이게 너무 개사기야. 아 근데 레오가 너무 사기다. 아 1번 노래도 좋은데 이게 대진표가 이렇게 짜여졌네 이게. 자 다음은 바텐더. 아 프리텐더. 아 죄송합니다. Goodbye 다음 분은 이제 그 스파클. 아 이 노래도 되게 좋은데 근데 한참 한국을 강타했었죠. 키미노 나마에와. 아 여기서 만나는 게 어? 어라? 분명 여기 있는 것 같아. 하 하면서 막 아 이랬지. 이때? 야 잠깐 둘 다 너무 명곡인데? 야 이걸 어떻게 골라? 아 이거 어떻게 참아 둘 다. 야 이게 결승전이야 사실상. 근데 너희들 못 고른다고 하면서 지금 잘 고르고 있어. 지금 2번으로 다 쏠렸어. 요감은? 요루시카 요아소비 요네즈 켄시. 안되겠다 우리 요볼루션 하트입니다 이제부터. 아 이 요씨가 뭐에 뭐 있어 내가 봤을 때. 자 다음은 수평선이라는 노래가 있고. 야 그래도 감성적인 노래 너무 좋다. 아 근데 반달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이게 또 우리 단원들한테는 이게 더 익숙하거든요. 나 근데 춤에서 이 부분이 되게 좋아. 봐봐 기다려봐. 나 내가 진짜 최애 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진짜 개 최애 파트임. 그 아 이거 비하인드 하나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 말 나온 김에 원래 나병이 그 파트를 빼려고 했어요. 너무 많이 불러서가지고 빼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 파트를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나병한테 형 이 파트는 진짜 빼지 말아줘라. 내가 너무 좋아하는 파트다. 내가 여기 진짜 너무 좋아하는 파트라서 여기 절대 빼지 말아달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 다음 아 로그인 아 미친 아 이마 한번 내었다. 와 야 이거 록을 듣지 않아요 얘들아. 아 물론 실시간 노래는 좋겠다마는 아 이 노래구나. 아 어디서 들어봤다 했다. 아 근데 노래 좋네. 솔직히 뭔가 원피스 노래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어도님 노래인데 원피스에서 사들여서 쓴 것 같은 느낌 뭔지 알아요? 유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5% 아! 둘 다 미친 거 아니야? 아! 아! 이 노래 미친! 아! 아 말이 안 돼! 그 테테리가 미친 것 같아 진짜. 다음엔 그 전에게 말 가라. 아 이것도 근데 너무 사기인데.
아, 요르시카. 야, 이거 딱 듣자마자 느낌표 이만 올라오는 거 봐. 야, 가자, 역전했습니다. 아, 오케이. 일단 2번으로 가겠습니다. 요르시카의 그전 얘기 말가라. 다음 거는, 베테기우스랑 예스터데이. 부끄러운 느낌표. 다시 쏘라. 그 예스터데이. 아, 너무 약간 뭔가 꿈속에 나올 것 같잖아요. 이 합창단들과 약간 그 밴드와. 아, 근데 이거는 베테기우스가 조금 세네요. 무테키노 애가 어스 어스 메리야? 텐사이 테키나 아이돌 사마. 하이! 아이! 그 테키나 아이돌. 아, 노래 좋네요. 다음은 군청. 일단은 군청이 비등비등하게 이겼습니다. AI 멀 AI 멀. 노래 진짜 로맨스 애니메이션에 너무 잘 어울려. 와, 로맨스 진짜. 야, 이건 노래 때문에 듣겠다. 아니, 보겠다. 저 애니메이션. 근데 우리 잠깐만요. 우리 윤현식 씨 형 너무 해맑게 웃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제 딱 보려고 이렇게 딱 봤는데 이렇게 절 보고 웃고 계셔가지고 건지시네요. 우리 형! 아, 윤현식 씨 걸로. 다음은? 아이고, 피날레! 이거 원영 때문에 알게 되는 이거 노래 너무 좋던데? 아! 설레나! 노래 너무 좋다. 피날레 이거 확 꽂히는데? 킥백. 근데 이것도 진짜. 근데 이거 그 운동하는 뮤비 말고 차라리 그냥 체인소맨으로 해주시지. 여긴 애니메이션인데 여기는 왜. 물론 오리지널 뮤비가 맞아. 공식 뮤비가 맞는 거긴 해. 근데 있잖아요, 이거 뮤비 운동하는 거라서요. 진짜 뮤비가 개그예요. 해피를 하면서 그 체인소맨 빌딩에서 나와가지고 긁으면서 이렇게 아래로 하강하는 그 장면 나왔었으면 난 킥백했었다. 근데 지금 피날레가 너무 세다. 다음. 이거 그거 아닌가? 그 기칼? 기칼 노래? 네즈카! 카미나리노 코큐 일치로 가다. 이런 거 나오면서 뭔지 알죠? 자, 다음 노래. 아이명님의 그냥 약간 좀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55% 사이에서 아파. 이거는 일단 불꽃으로 갑시다. 이게 애니메이션이 탑재되어 있는 노래들은요, 씬이 상상이 되면서 이제 회상이 되면서 추억이 되면서 더욱더 감명있게 사람한테 닿기 때문에 이 씬이 치트키거든요. 영몽이랑 루즈. 노래는 그냥 저는 눈물 흘리면서 불빛으로 막 세포가 하나하나 변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서 내 친구나 연인이 눈물 흘리면서 날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 씨발, 어떡하지? 애니 노래예요? 어쩐지 애니메이션이 그려진다 했어. 이거 봐. 요네즈 캐시님 특. 몰라, 내가 봤을 땐 이 댄스 장르는 요네즈 캐시로 정해야 될 것 같아. 루저 노래 좋네요. 근데 나는 키바이야. 이걸로 해, 영몽으로 해. 감사합니다. 다음은 처음 들어봐. 어디서 들어봤다 했다. 자, 다음 바다의 유령. 진짜 이거 이 노래 너무 몽환적이야. 소름돋아. 일본에 바람의 유령이 있다면은 한국에는 바람의 유령이 있습니다. 질 수 없지. 헤어질 수 없어요! 이것뿐이야! 옛날 사람이라고요? 이것도 옛날에 나온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바다의 유령이. 자, 여기서 한번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고르십시오. 내게 말가라가 세다. 영몽이랑 타상현아, 영몽 해줘. 싫어! 영몽 해줘! 아니야, 해줘야 돼! 영몽 해줘! 빨리! 실루엣이랑 레오? 이건 레오다. 여기가 너무 슬퍼요, 여기가. 이걸 레오로. 말이 안 돼! 나 눈물 날 것 같아. 노래 진짜 좋다. 근데 이건 1번이 더 많으니까 1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눈빛을 보고도 참을 수 있냐고. 감동이냐 재미냐인데. 너 이쪽이 더 많으니까 일로 갈게요. 밤을 달리다랑 인페르노.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밤달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확 느껴집니다. 이거는 이러고 가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바로 빨리빨리 할게요.
아씨 미친이야. 잠깐만, 난 이게 결승전 진짜 찐 결승전이라고 생각해. 진짜 다른 거는 딱 과장이었어도 난 이건 진짜 결승전이라고 생각해. 이미 미리 보는 결승전이야 이거는. 아 안 봐도 애니메이션 진짜 개달달하다 진짜. 아 여자가 먼저 힘내잖아. 잡아줘. 뭐해 입술 박아. 아니 가사에서는 키스 뭐 어쩌고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씨 아 남자가 개답 아 씨 뭐 너 뭐 너의 너에게 다 키를이야. 아침 드라마 보는 아줌마 같아요. 아줌마 웃기지. 아 진짜 고르기 싫다. 무시 못해. 아 이거 고르기 싫다. 아 둘 다 너무 좋아해. 아 와 진짜 못 고른다 이거. 와 야 이번 결승전 봤는데 뭐 굳이 뒤에 해야 될까요? 아 레오랑 레몬. 야 내 씨가물이. 아 레오네요. 아 레오랑 이제 결승전입니다. 찐 결승. 그치. 야 근데 이거는 피날레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 내가 레오 당연히 좋은데 당연히 다음 명곡인데 밤달이랑 베텔을 밟고 올라왔어. 이건 밤달과 베텔한테 미안해 해야 되는 거야. 피날레한테 너무 흡수를 많이 당했어. 피날레 저 솔직히 말해서요, 저 이 피날레라는 노래 잊고 있었거든요. 어 그냥 들었었던 노래 좋았던 것 같은데 랐던 거를 지금 여기서 마주친 건데 이게 1등이라는 거는 아 끝났습니다. 진짜 노래 개좋네. 그냥 미쳤네. 아 피날레 그래.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J-POP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고르는 이상형 월드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아니요 상처만 남았겠죠. 미안하겠죠. 삐야 둔뚜비야 둔둔두둔 병아리 둔두둔둔 음메 음메 밤새워 송아지 짜자장자 다닥 짜자당 짜다 사우냥 꽃 스토 삐그 삐그 무 어우링 두두당 두둥 두두둥 당.